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부까지 뭐 깨알 같은 진지한 얘기들 한번 나눠 봤고요. 네. 냉철한 분석이 네. 이부의 맹점이었죠. 아, 네. 3부는 좀 가볍게 뭐 얘기를 해 보도록 하죠. 네. 일단 월요일에 저희가 토요일에 네. 그 충주 아 그 일요일에 일요일에 충주가 끝나고 월요일에는 또 은밀한 은밀한 갱 교수. 아, 멤버. 아, 그렇지. 그렇지. 얘기해 줘야지. 은교 얘기해야지. 히로와 홍진호. 히로와 콩이 만났습니다. 야 무고한 콩. 맞네. 무콩. 맞네. 무콩. 사실 그 홍진호 씨 같은 경우는 모시 좀 힘든 게스트거든요. 왜냐면은 값이 지니어스 이후로 네. 지니어스 이후로 약간 좀 비싸지셨는데 네. 저희가 또 저희 클래스도 비싸졌거든요. 아 그럼요. 아 그러네. 그거 맞춘 거죠 저희가. 쉽지 않아요. 원래. 그럼요. 지지난 주에 나올 거였는데 저희가 2주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아 홍진호님 먼저 연락 온 거예요? 아 예. 나온다고? 네. 2주 기다리라고. 아, 정말이에요 이거는? 네네. 정말이에요? 응. 왜일까요? 코이니까. 진짜예요? 예. 저희가 좀 요즘에 그 은교 게스트들이 워낙 빵빵하다 보니까 지금 줄 서 있어요 지금. 예. 네. CJ도 연락 오겠죠? 조만간 엑스페케를 여기서 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아, 텔레포트 가능, 타고 와서 가능해 가능해. 자비로 오겠다. 연락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남들 다 저기서 한다고 했을 때 딱 텔레포트 타고 와가지고. 그렇죠. 기다리라. 2주만 기다려라. 레지날드 꼭 한번 보시고 싶네요. 레지날드한테 제들 꼭 한번 배워보고 싶네요. 아. 의상 준비해줬다니까. 제가 맨날 얘기잖아요. 이렇게 물고기 호태고 여기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메기로 실제로 진짜 닮았어요. 여기, 여기. 그 사진이랑 똑같아요. 맞아요. 아, 진짜 레지날드 보고 싶네요. 아, 레지날드, 레지날드를 만약에 섭외한다면 난 꼭 귀때기 한쪽 열어놓은 걸 꼭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 거 물어봐야죠. 은교 오면은 언제 저, 아 이게 꿈 같은 얘기 같지만 진짜로 저희가 그런 날이 올 수 있어요. 진짜로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통역사도 있고. 예, 여러분들이 뭐 중국에 네. PD 한번 불러보고 싶다. 아 그렇죠. 전화말 한꺼번에 다. 예, 전화말을 페이스북에 올려주시면 바로 전해드리겠다. 그렇죠. 예전 같으면 멀리 느껴졌는데 요새는. 가능해요 이게. 아 정말 가능해요. 중국 정도는 지금 나이스 게임 TV 클래스가 딴 데 소리하고 있어. 어마어마합니다. WE 뭐 롤드컵도 못 나가는데 은교나 나오고 한번 미사일 그냥 메이저 뭐 카드 한번 뽑아봐라.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건물 지하에 그 사우나 있었잖아요. 네네. 그 사우나도 저희가 빼라고 그래갖고 빠진 거예요 지금. 사우나가 그 나이스 게임 TV의 그 격식을 너무 떨궈가지고 나가라 해갖고 나갔잖아요. 진짜요? 2층에 미용실인데? 미용실은 그래도 간지나잖아요. 뭐 어디가 2,000원이에요 거기? 뽀글이 파마. 네. 머리 자르는데 2,000원밖에 안 해요. 근데 거기서 머리 자르는 사람 하나같이 다시 잘라요. 아니? 나 거기서 많이 잘랐는데. 아 그래요? 조용사원이 그러는데 네. 거기는 뭐 크게 자른 것보다 다듬는 데는 확실히 좋다. 약간 실험적인 데라 그러던데. 그렇죠. 네. 아니 그렇진 않아요. 아 그렇진 않아요. 되게 실력 있으신 분들이 전통 있는 아 진짜 네. 실력 있으신 분들이 자르시면 되는데 물론 저는 거기서 자르지 않습니다. 단군머리 이제 힘들어. 직접 자르셔도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엄마가 잘라주는 것 같긴 한데 이거 그때 한번 자르고 다시 자른 건데 길러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아, 안 돼. 너 파마를 해. 잘 어울린다니까 진짜. 아, NBA 결승 때 진짜 잘 괜찮았는데. 아, 그럼 근데 그 머리 제가 관리를 못 해요. 파마를 하면 관리를 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파마를 하면 제, 그 머리가 너무 이상해서 어쨌든 제 머리가 되게 이상해요. 미용사들이 되게 싫어하는 머리예요, 제 머리가. 그러니까 파마를 하라고. 뻣뻣해서 그런가? 그러니까 파마를 해도 한 달 되기 전에 막 다시 풀러나요. 돈 아깝다고 생각해 그런 느낌? 그거 그 다시 가잖아. 다시 해줘요. 너 빨리 풀어. 한 달 안에 풀리면 다시 해줘야지. 다시 해줘. 막 다시 풀어가 막. 아니야. 계속 하면 돼. 한 번 안 해, 그러니까 안 해버릇해서 그렇지 한 번 하면 계속 또 머리 만지고. 누나 머리 언제 할 거야? 저요 머리 왜요? 그러니까 언제 할 거냐고요. 글쎄 그냥 결혼 갈 시집 갈 때. 세치 때문에 정기적으로 염색은 해줘야 돼. 그 세치였어요?
아니야 염색한 브릿지예요. 뚜뚜뚜 브릿지래. 브릿지가 뿌리부터 하니까? 브릿지 뿌리부터 하는 거야? 응? 뿌리에만 하얗게. 그래 새치가 그렇게 많을 수가 없지. 브릿지. 브릿지 인간이. 브릿지. 에이 나이 먹었다고 어떻게 이렇게. 맞아. 브릿지. 브릿지 정수리에다가 하얗게 하나? 어. 새치가 아니라 흰머리. 하이라이트. 아 스팟 준 거구나 그거 약간. 그렇지. 아무튼 월요일에 은밀한 경기수배 히로. 히로와 뭐라 그랬는지 홍진호 씨. 히로 코치. 히로 네. 코치와 홍진호 씨. 네. 홍진호 선수가 기획사는 있나요? 그냥 혼자 우선 하는 건가? 네,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야, 저 한 번에 지금 제닉스 프론트. 네, 프론트요. 프론트요? 프론트. 프론트. 네. 프론트입니다. 아, 그렇군요. 둘이서 동시에 나와서. 동시에 나와서. 굉장히 재밌는 은밀한 경기죠. 거기다 은밀한 경기 사실은 그 빅토리 요즘에 프로게이머 옆에 두고 열심히 팔면서 프로게이머들이 되게 안쓰러운 표정으로 제가 세상의 쓴맛을 가르쳐주고 있죠. 프로게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느낌을 팍팍 주고 있거든요. 네네. 하지만 이 두 분은 제닉스 관계자들이에요. 아 그러네. 덩달아서 열심히 팔 겁니다. 막. 그럴 수밖에 역대급 없어요. 전설 아니면 아, 게임 안 하고 그냥 판매로만 3시간 아,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아, 그럴 가능하죠. 수 있어요? 가능하죠. 아니면 팔짱 끼고 있겠습니다. 어. 그럴 수 있어요. 아 진짜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아, 그럼요. 네. 그럴싸한데? 네. 그래서 먼저 연락 온 건가요? 판매 아니 나보다 못 팔면 내가 프론트를 해야지. 그럼 어 그러니까 홍진호가 여기 와서 들어오고 그러니까 판매 여기 판매 팀랭이라고 어. 그렇게 해야지. 판매전사 광석인 아니 막년도 키란만 할 때마다 마우스패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아 홍진호 히로면은 막년이 방송을 잘하더라고. 에이. 잘해요 잘해. 아, 진짜 잘해. 잘해 방송을 잘해. 그러니까 히로 씨, 히로님이 방송 이런 데 나온 적 있나요? 없죠. 거의 없는 경우로 하는데 되게 목소리가 매력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얼굴하고 뭔가 이질감이 있으니까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아, 내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수상하네. 그게 아니라 되게 호감, 되게 호감이에요. 그러니까 목소리와 얼굴이랑 달라. 그러니까 딱 예상되는 목소리가 있잖아요. 완전 다르니까 사람이 되게 뭐 오, 되게 특이하게 특이하다고 해야 되게 호감 뭐, 내가 이상한가? 아니 호감 느끼시는 거 정상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되게 도도하고 무서울 것 같은데 목소리 되게 네. 정감 있고 막 사투리 쓰 약간 억양이 그런 풍이라서 네.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역시나 은밀한 제닉스 은밀한 게임 교수님 저희가 공개 방송으로 네. 진행을 네. 하니까는 와. 평소에 콩팬 아 많이 오겠는데요? 아 혹시 막 차별함 씨 오시는 거 아니야? 올 수도 있어 올 수도 있지. 막 응원한다고 끝나고 시간 말로 김구라 씨도 와가지고 어 그러니까. 지니어스 멤버 아, 그러니까. 와가지고 지니어스 멤버도 막 오고 벌칙으로 와가지고 이상해 yeah. 야. 그럼 바로 무대 바꾸는 거지. 카메라 돌려야지. 무대 딱 무대 바꾸고 지니어스 무대로 바꾸는 거야 순식간에. 그렇지. 준호 한번 딱. 우리 오늘 정액제 광고 다시 한번 이렇게 나가면서. 야. 괜찮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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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가 없다. 예, 와서 뭐 요청하시면 저희가 카메라 한번 찍어 드릴게요. 예, 유람 씨 한번 연락 주세요. 유람 씨 요새 또 뭐 그 모바일 당구 게임 또 하나 메인 모델 하시고. 유람선에서? 바빠요. 아이, 그런 것 같아. 아무튼 올해 은밀한 김교수 네. 네, 히로님과 우리 홍진호씨 나올 예정이니까 네. 많은 관심과 사랑 네. 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밀한 김교수비 어쨌든 좀 게스트들 섭외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그렇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정말 보고 싶은 선수들 정말 보고 싶은 분들 위주로 엄선을 해서 저희가 섭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이 보고 싶은 선수가 있다 이런 거 막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네. 네. 많은 분들이 막 오 나 게임 섭외력 이런데 섭외력 결코 없습니다. 출연료예요. 그렇죠. 출연료를 올리니까 옵니다. 만사형통. 네. 그러면 야 한 주에 또 롤러 아 뭐야 은밀한 경기에서 누가 나오는지 또 기대되는데 벌써. 그쵸. 그렇죠. 지금 나오는 멤버가 네. 와, 어마어마하죠. 누가 나올라나. 네. 그러니까 이렇게 출연료를 많이 지급할 수 있었던 거는 다 또 시청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네. 결제해주는 유료로 결제해서 다운로드 받아주는 바로 여러분들 덕분에 네. 저희가 좀 더 많은 출연료를 책정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재미있는 방송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재탕하자면은 금액이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월 12,000원 자동 결제 한 번만 어머니 핸드폰으로 잘 듣고 들어가시면 그렇죠. 영원히 한 번 그 틈을 한번 파고만 들면 딱 한 번이에요 여러분. 네. 눈 딱 닦고 딱 한 번만 근데 들으면. 엄마 핸드폰으로는 걸려요. 엄마는 핸드폰을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자기 걸로 해도 돼. 아버지 거 같고 아버지가 아. 특히 핸드폰을 많이 쓰시는 분들 맞아 맞아 이런 분들은 한 12,000원 정도가 추가로 나와도 괜찮네. 거의 신경 안 쓰거든요. 이거 공감되는데요. 네. 왜냐면 네. 엄마 지갑보다 아빠 지갑 건드렸을 때 티가 안 나거든요. 알잖아 뭔지. 아이고 경험담? 아니야? 왜냐면 나도 사실은 내 핸드폰 비가 얼마 나오는지 잘 체크 안 해요. 저도 안 해요. 거의 한 10만 원 이 정도 나오는 7만 원에 한 10만 원 정도 나오는데
뭐 그렇게 그 정도 나오다 보니까 그냥 의뢰 그냥 나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거 막 통화를 얼마 썼고 무료 통화를 다 썼나 안 썼나 막 이런 거 보고 이렇게 안 하거든요. 아니요 그냥 본인 핸드폰으로 하세요. 그 엄마 핸드폰 할 필요 없지 이건. 그러니까 나이 드시고 보내시면 어른 부담되는 가격이 아니에요. 아, 그렇죠. 월 12,000원인데 엄마 핸드폰을 꺼내줄 필요 없잖아요. PDD에게 전해래 자동 결제하지 말라고. 나림이도 월 12,000원 결제할 수 있지 않나요? 할 수 있죠. 어차피 효성이니까. 아 그러네. 네. 나림이 이제 아빠 핸드폰으로 결제 많이 해요. 나림이 근데 나림 많이 해 결제. 아버지 핸드폰 이제 많이 했잖아요. 몇 번 했잖아요. 어마어마한 유료 게임 엄청나게 했잖아요. 네. 막 눌러가지고 막 눌러가지고 막 누른 게 아니라 지금 결제를 한 거예요. 자기가 아, 그래, 진짜로. 답답하잖아. 40몇만 원 결제. 눌러봤자 내 돈 게임할 때. 진짜요? 네.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뭐 했더니 쓴 거는 환불 못 해주고 안 쓴 건 환불해 주더라고. 안 쓴 거 당연히 환불해 당연한 얘기라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결제해가지고 그 아 들어왔는데 게임 내 들어왔는데 40몇만 원 결제해놨어요. 진짜 똑똑하네요. 결제 쉬운 게 아닌데. 혼낸 거 그렇고 다음 등 그러지 마라. 하지 말라고 했죠. 사리분별이 아직 안 된 나이니까. 그 보니까 알고 있었더라고. 근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몰랐단 거지. 아, 돈이 나가는 건 아닌데 돈에 대한 거 개념 자체는 그 금액이 야, 얼마나 비중을 갖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니까. 아니 왜 집에서 웃고 있는 거 아니야? 씨 이거 왜 몰라? 이러면서 아 유망주인데 이거? 나름이도 어딘가 많이 처음 결제하고 있을 수 있어요. 큰 소린데 그렇습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러면서 혼자 집에서 자동 결제 네. 좀 더 저렴하게 네. 저희 나이스 게임즈 정액제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너무 저렴해서 한 번 네. 결제해 주시면 까먹게 되실 거예요. 그게 안드로이드 폰이 결제가 되게 쉽게 돼 있어요. 아~ 내 게 안드로이드 폰인가? 아이폰은 어려워요? 아이폰은 할 때마다 비밀번호 이걸 막 누르게 돼 있고 한 번 더 그 장치가 있고 안드로이드는 그냥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요? 쉬워요. 그 사이에 또 하나 단위가 온다. 일날이 40만 원. 이번 주 단위가 두 개 생겨. 일날이 40만 원, 일막론 1,600원. 그게 비번을 거는 게 각 통신사별로 또 마켓이 따로 있잖아요. 그거는 비번을 걸 수 있는데 플레이스토어나 여기 구글 이쪽으로 돼 있는 거는 비번 거는 없는 것 같던데. 그래가지고 결제 누르면은 그냥 결제가 쉽게 되더라고. 어떻게 보면 그게 편한 거고 어떻게 보면 위험한 거고. 야. 아이를 가진 집안에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애들이 그냥 멋모르고 그리고 그게 화폐 단위에 대해서 아직 개념이 좀 없을 때는 이게 엄청 큰 돈이다 아닌다는 잘 모르니까 그런 거가 좀 있죠. 하긴 전번에 회사에 약간 다른 얘기인데 전화가 한번 왔었어. 또 여자분한테 나이스 게임 TV네 여기. 아. 거기가 이플렉스 맞느냐. 네. 그래서 네. 예 맞는데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숱하게 말았습니다. 내가 돈이 나갔다는 나갔다. 거야. 그게 또 이제 뭐 하는 데냐? 그래서 제가 혹시 그 나이스 게임 TV 보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 주위에 뭐 남자친구나 뭐 남동생이나 뭐 그런 분 게임 좋아하고 막 인터넷 방송 보고 그런 사람 있냐고. 그러니까 아닌데 말해. 잘 모르시죠? 그럼 모르지. 뭐가 날아왔다는 거야. 근데 돈 아이고 빵매. 근데 돈도 딱 15,000원으로 네. 나갔다는 거야. 근데 네, 네. 그걸 듣고 너무 황당해서 보지도 않는데 나갔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다 여기다 전화를 하시게 됐냐 했더니 자기가 그 문자 온 거 내역을 보고 나이스 게임 TV 처음부터 이플렉스에서 여기로 연결하는 네. 거 내가 쳐봤어. 있어. 나이스 육구 TV라고 있더라고. 있어 육구 TV. 거기서 나이스 성인 방송이야? 아니 그것도 아니더라고. 성인 방송 아니야. 근데 밑에 그런 거 있잖아 웹문서 이런 거 보니까 그런 사례가 되게 많아. 여기서 그 뭐야 지식인의 나이스 게임 TV라고 해서 전화 가는 거 같은 건가요? 같이 전화를 들었거든요. 전화 옆에 할 때가 아니 옆에 있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검색을 해보니까 나이스 육구 TV라는 데서 돈이 15,000 얼마가 나갔어. 핸드폰 결제했는데 그 사람은 뭐 어떻게 영문인지 모르는데 그걸 검색하면 나이스 게임 TV가 나와요. 제일 먼저 나와서 자다가 자꾸 오는 거 와서 지식인 보니까 되게 많은 사례가 네, 되게 많더라고. 아, 그걸 오해해서 뭐 결제가 잘못되고 이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나이스 육구 TV라는 데에서 좀 이미적 자기가 원치 않게 결제를 시키는 그런 게 있나 봐. 있는 거 같아. 그런 거 뭐 되게 진짜 사기는 막아야 되지만 나이스 게임 TV 입장에서는 뭐 우리 가지고도 사기치는 진짜 힘들게 사는구나 애들. 그게 아니라 나이스 우리 가지고 사기친 게 아니라 나이스라는 건 원래 네. 많이 쓰는 말이니까. 네, 전혀 상관없어. 나이스 육구 TV도 정상적인 그런 그거예요. 그러면 사기 뭐 이런 게 모르겠어. 들어가봤는데 그냥 모르는데. 이상한 거 같지 않은데. 아 그런 성인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냥 일반. 나는 어떤 전화 받았냐면 엄마가 이제 아들이 결제한 것까지는 알았어. 근데 이게 혹시라도 그러면 성인물이든 막 이런 거 이제 확인하려고 전화를 한 거야. 그래서 거기가 뭐 하는 데냐? 어떤 거 저희가 그런
컨텐츠 같은 거 게임 방송 이렇게 만들어서 컨텐츠를 유료로 판매하는 곳입니다.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와 게임 방송 뭐 이런 거 뭐 스타크래프트 이런 거냐 물어보더라고. 옆에서 아들이 엄마 하지 말라고. 아 쪽팔린 게 왜 그러냐고. 조용해 봐. 이해가 가네. 나 무슨 상황인지 알겠네. 그러니까 나한테 누구냐 그래서 아 나 지금 대표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홀쌤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우리가 막 되게 팬데나 전화하면은 아들이 그러지 않는데 아이스캠 TV가 진짜 가까운 거예요. 시청자들이랑 그런 느낌이 그래가지고. 있는 거야. 왠지 민망한 거지. 저희가 민망한 거지. 진짜 아는 사람들인 것처럼. 저희가 뭐 나쁜거나 뭐 음란물 이런 거 하는데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장난치지 한번. 화끈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한번 미드가야 해요. 그러니까. 여성분들 즐길 수 있는 수많은 콘텐츠, 다양한 콘텐츠가 아들 재우시고 아, 그런 전화 와서 진짜 웃겼어요. 되게 귀여웠어요. 재밌네요. 그런 배틀 내일 네. 그리고 되게 난처한 거는 엄마는 이걸 엄청 못하게 그거보다 제일 그게 CCB 할 때 대회에 대회. 참가하는데 아. 막아달라고 공부 아. 안 한다고 그럴 수 아, 실제로 제가 그 인터넷에서 봤는데 롤 반 학생들 전원 주민등록증 걷어왔고 계정 다 삭제. 우와. 롤 전부. 진짜로? 어. 그 걔네 다 부모님 걸로 할걸? 인터넷에 올라와 있던데. 어 아, 그런 그래요? 그런 학급도 있겠네. 그 학급은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제가 봤을 때 선생님이 골드는 됩니다. 그 학급은 그 학년 전체 반 학급 중에 꼴등한 학급일 거예요. 그래서 교장님한테 변호사님한테 담임 선생님 깨져가지고 빡쳐가지고 롤 그만해. 막 이렇게 이런 시나리오죠. 그런 너 뭐 비즈니스로 접근했나? 그럴 수 있죠. 그런 사진이랑 글로 올라왔더라고요. 와 실제로 참 진짜 우리 학교로 하는데? 아 진짜? 근데 담임이 거기에 빡쳤나? 거기에 그 함정은 부모님 계정을 하고 있는 애들은 웃고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어차피 할 사람은 다 해요. 부모님 명의를 하고 있었던 애들은 웃고 있었다는 거. 자기 명의를 한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그러네요. 내가 거기 사는 스킨이 몇 갠데. 그렇죠. 그런 거고. 거기서 이제 뭐 하는데 그래 그럼 내가 이걸 계기로 정말 하지 말아야지. 어. 라고 하는 사람도 몇 명 있겠죠. 한두 명. 있겠지. 그래서 그 사람 인생이 바뀐다면 뭐 성공한 전략이네요. 그럴 때 누군가는 잽싸게 똑똑한 애들 부캐를 만들어요. 아. 딱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딱 삭제하고 본캐는. 그러네. 왜냐면 또 잘 모르는 그 계정 자기 주민번호로 하나만 있는 걸 알 수 아, 부캐를 지운다. 잽싸게 만들어가지고. 아니 근데 연락을 복구 돼요. 웬만한 계좌는 한 번 정도는 다 해줘요. 몇 달 안에 하면 돼요. 한 달이면 한 달 뭐. 진짜 LOL 인기가 대단한 게 아까도 하진 누나랑 그 상암 쪽 넘어가는데 여고생이었죠? 여고생이 지나가면서 아 내가 이블린 정글 갔는데 막 이러면서 통하면서 지나가는 거야. 다 지나가요 요즘에. 아 근데 요즘 그거 장난 아니에요. 술 먹었을 것 같아. 네. 이렇게 다 롤링. 맥주 한잔 먹고 있었는데 동네에서 맞아요. 뒤에서 막 둘이 싸우더라고. 남자들이서 이렇게 듀오했나 봐. 네가 그때 기차를 그렇게 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싸우고 있더라고. 아니 걸어가면서 지나가는 학생들 얘기는 거의 롤이에요. 남학생들. 진짜로. 남학생들 그냥 롤이야. 정말. 얘는 회사원들이었거든. 실제로 오늘 선수들 왔잖아. 철권 선수들. 저한테 좋은 정보 하나 흘리고 갔어요. 인천 쪽에서 400만짜리 대회가 있다고. 아, 뭐 PC방 대회 말이야. 제가 그거를 우선 안 퍼뜨리고 제 멤버 뿌려서. 많았잖아요. 아,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나 그런 거니까 제 멤버를 뿌려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롤 대회요? 하루를 해. 이게 나는 한 주간 단위로 한 3주 이렇게 하는 건 줄 알았더니 당일치기로. 가서 또 꿀 좀 빨아주고. 그거는 PC방 대회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생기고. 진짜 막 아, 아는 사람도 있구나. 갔는데 막 CJ 있고 이런 거 아니야. 아, 진짜 그 프로팀에 올 수가 없는 게 예전에 안양에서 대회 150만짜리 했거든요. 그리고 동생들이 형 나가자 시간 맞으면 나가자 하고 가려고 막 신청하는데 프로팀들이 있어. 진짜? 프로 선수들이 있어 막 고수들. 유명한 사람도 있잖아. 그래갖고 근데 나가려다 말았거든요. 근데 400만짜리도 소문나면 400만원이 엄청난 건데 하루 400만원이 그냥 하루면 진짜 개꿀이지 이거. 아, 물론 내 총상금이 400인데 어쨌든 1등 상금이 200대인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가서 한 3등이나 근데 그런 대회 그런 경우도 많은데 1등 200만원 PC방 선불 어 그거 반 정도 상금 반 정도가 그렇게 깔리는 경우가 있어. 그런 그렇지, 경우 보통 그래? 그렇게 하지. 그렇게 해요? 많아요.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그 PC방 단골 주저들 단골 손님들한테가 먼저 그거니까 아... 거기 깔아도 충분히 거기 단골 손님들은 메리트가 있는 상품이지. 아, 그렇죠. 돈이 현금이 현금 참가비 10만원씩 걷고 16개 팀 받은 다음에 1등 상금 뭐 200만 원 딱 이랬는데 선불도 다
아, 지금 대회도 하고 돈도 벌고 단골도 확보하고 이런 좋네. 경우도 있어요. 네. 그거는 머리 잘 쓴 거지 뭐. 네. 전략이지 마케팅 전략. 왜냐면 PC방 대회에서 외부에 있는 뜨내기 들어와서 상금만 싹 빼먹고 가는 거는 안 좋죠, 시험 사장 입장에서 아무 의미 없는 대회라는 거거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PC방 그 돈을 합치는 거는 나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예전에 막 그 안양 대회가 그것도 반반이었어요. 현금 반, 거기 PC방 정액 반. 그랬고. 그렇지. 거기 그 PC방 오는 애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하고 거기서 그런 걸 해야지. 그 동네에서 그리고 LOL을 하는 애들이 그 PC방으로 오게. 그렇지. 그거를 그게 베스트죠. 그게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상금을 그렇게 걸면은 그 그걸 걸고 딴 선수들은 계속 오게. 그 PC방으로 가서 그리고 그냥. 그게 한번 소문나면 뭐하냐면 걔네 구경하러 그 PC방으로 와요. 아. 그게 원래 흐름이에요. 맞아. 그렇네. 그런 게 그러니까 철권 같은 경우도 고수들이 많이 있는 게임장은 살아남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린 게임장처럼 PC방도 이제는 LOL 고수들이 많이 가는 PC방으로 소문이 나면 그 PC방으로 LOL 하는 애들이 구경하러 이제 가는 거죠. 아우, 뒤에서 쓱 보고 나 가는 PC방 소문나겠네. 뭐래 거기야? 아 소문 연수동, 나지 연수동이라는 얘기 했던데. 뭔 소리야 서군대 연수동이라고 그러던데 아까. 저 형이 당분하시래. 그러니까 저 형이 연수동 30렙이야 맞은 거 아니야? 30렙 우리 동네는 30렙이라고 놀래는 수준이야. 진짜? 질문한 거라고 새벽에 막 언니들 와서 막 롤하고 있어. 저는 실제로 웃고 떠들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접대해야 돼요. 사촌동생이나 사촌형 그 동기들이랑 게임 한 판씩 해줘야 돼. 인드라랑 한 판 한다고 막 전적 남긴다고 막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전 한번 해주고 접대해주고 그 뿌듯해요? 되게 좋아하죠. 어 인드라님이다 이런 신축 막 걸고 그러고 그 실제로 강키가 얘기했지만 지금 LOL은 정치에 활용이 될 정도로 그 티어 몇 티어냐 나 다이아다 이런 것만으로도 그냥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지금 LOL을 굉장히 잘하면 학교생활이 편하대요. 아 진짜? 학교생활이 진짜 편하대. 친구들이 잘해준대. 버스 태워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 그렇게 네. 팀랑 산다 뭐 이런. 저 허언증이잖아요 제 별명이. 네. 구라 1% 안 푸대고 여기 들어오기 전에 몇 시간 전에 아는 동생이랑 채팅을 한 게 있어요. 프렌즈라고 저랑 듀오하는 애인데 걔 동생이 저랑도 같이 게임 많이 했거든요. 네. 동생이 군대를 갔어요. 근데 군대 선임이 롤을 좋아해요. 인드라를 아는 거야. 그래서 인드라 형이랑 같이 밥 먹고 게임 많이 했다 약간 더 친한 척 구라를 풀었대요. 되게 군대 생활 편하고 있대 진짜로 실제로. 구라 1% 안 섞이고. 그러면 휴가 나오면 같이 한번 게임 한번 듀오 한번 돌려줘야겠네. 아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접대 한번 해주고. 인드라랑 아이디 비슷한 프로게이머 누구 있지? 아이드라요. 있었죠. 예전 있었어요. 스타트. 아니, 그거 가지고 동성이 저 약올려고 이제 동성 되게 싫어했었어요. 모를 때 아예 서로 모를 때 동성이 처음 보는 사람. 아이드라 짝퉁인가? 어, 이런 채팅을 쳤어요 그한테. 어이가 없어갖고 스타일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왜냐면 잘하는 게 아니라 날로 먹었어. 좀. 갑자기 아, 이제 와서 실력이 뒤끝보고. 실력이 좋은 실력이 아니야. 알잖아 우리 서로 그 알잖아 게임 업계 종사자로서. 자 진짜 뒤끝 장렬이다 진짜. 없어지면 내려서 자리 있어야 돼. 마이크가 화장실도 못 가. 아 네. 그리고 월요일에 또 은교가 끝나고 세기의 빅 매치가 아 맞네. 모즈룩 과에 매치업 모즈룩 여러분 희열이 형 출전합니다. 어? 대부분 실버로 구성돼 있어서 네, 희열이 형 실버예요. 다 실버예요. 딱 보니까 나도 출격해야 되겠던데. 대표님도 있어요 거기. 아 사장님도. 사장님 아까 사장님 치팀만 계셨었는데. 오. 아 그래서 이거를 모즈룩 그냥... 대표님도 실버입니다. 아 낙겜대 모즈룩 사장님도 하시는 거예요? 올 은장 거기. 그리고 저희 배너빵 한다고 들었어요. 배너빵 합니다. 그래 내가 아 네 그러니까 배너빵. 성사 됐어요? 얘기 됐어요? 네 됐다고 그러더라고. 예 끝났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 쪽이 이겼다고. 그러니까 졌다. 이쪽이 이겼다라고 다는 거. 배너를 항상. 네. 네. 아 사장님은 안 하신대요. 사장님. 아 사장님 안 해요? 에이 실버 오다 실버. 쫄쫄쫄 실버 오 실버 오. 쫄쫄 브론즈. 사실은 장난이었긴 했는데 하여튼 배너빵 같은 그런 거 하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 다른 무대랑 할 때도. 인벤? 아니 말고. 예를 들면 인벤은 고수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인벤은 던전은 났는데 양쪽 다 방송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일정을 못 맞추고 있어요. 인벤이요? 네. 인벤이랑 인벤 다이아가 좀 많아. 인벤 고수가 너무 많아 인벤은. 저희도 짜내면 많아요. 이기지. 이기죠. 우리는 팀워크잖아. 형 에이, 옛날에 인벤이랑 이겼잖아요 우리. 아 왜 그래? 겨우 이겼잖아. 풍원이랑 형 있을 때 우리가 이겼잖아.
자신감을 가져. 우리가 아직까지 앞서고 있어. 전 3년 1승 1패, 1승 0패야 우리가. 우리 라이어드한테만 밀리고 있지 지금. 아니 이겼잖아요 라이어드. 1대1. 앉아 이제. 에이, 누가 와도 이기지. 그때 라이어 때는 라이엇의 에이스를 내가 잘 커버해가지고 다이렛에서. 맞아 플레. 그 플레 1. 그래. 플레 1이었나? 플레랑 내가 라인전 해가지고 막 솔킨다고 그랬잖아. 아 그래요? 어, 그럼. 그때 무슨 이빨 뺀가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 맞아. 아~ 그런 게 있더라고. 하긴 이빨로 게임 하나? 몸이 안 됐으니까. 이빨로 하시잖아요. 아, 이빨로 아, 게임. 힘들어. 아 하는 거죠. 이빨로. 이빨 까야죠. 성취하려면 이빨 까야지. 아무튼 뭐 인벤하고도 뭐 한번 해야죠. 네. 아무튼 모지로 희열이 형이 직접 출전하는 네. 세계 매치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어떻게 멤버가 좀 줄어졌나요? 아 뭐 짱새급 내보내도 충분히 저희가 짱새급 내보내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아니 우리가 이겨 그래도 어. 왜냐면 우리 팀원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LOL에 대한 이해도가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LOL은 생활인데 아, 그냥 아 그렇지 그쪽들 어쨌든 그 옷과 패션에 관해서는 아. 뭐 최고지만 우리는 어제 직업으로 삼고 있으니까 기본 이해도가 브론즈지만 보는 실력은 실버 이상이라고 아, 우리가 패션쇼 하면 되지. 우리가 패션쇼 하면 져. 돼? LOL은 이겨. 아, 돼? 에이스가 있는데. 아, 그래? 되지. 오늘 그 티도 되지. 이건 이 티 뭐 줄 거 아니에요? 맞아. 이거 3일째 입고 있어요. 네. 고추장 묻어 있어, 막. 그 고추장이었어? 고춧가루 묻어 있어. 아, 나 그 빵 먹은 줄 알고. 튀어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월요일 3개 매치가 준비돼 있습니다. 그럼 실버로 우리도? 뭐 대충 실버죠. 우리 회사에 실버 누구누구 있냐? 이렇게 세 명. 많아요. 이렇게 세 명 실버에. 아, 넘치는 게 실버예요. 아, 실버 진짜 많아요. 실버밖에 없어요. 실버가 많이에요. 다트도 다 실버 다트. 많아요. 콜로콜로 뭐 피그베어 눈범이 다 실버예요. 자, 그럼 국민 레벨인가 봐요. 실버가 딱 그 정도가. 실버 브론즈 제일 많으니까. 사장님이 모지로 지금 전술회의 하고 있다고. 아, 지금 전술회의 하고 있다고. 아이고 제발 열심히 전술훈련해서 좀 비등비등한 경기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 자신감이 넘치시는데요? 단신 한번 그럼. 아 내가 나가야 돼? 아 단신으로. 아 해야. 내가 나가야 돼? 아 네가, 나가야죠. 네가 상대가 실버 다섯 명인데 어, 내가 나간다고? 형도 실버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아 진짜. 정말 싫다. 야 조기 축구에 박지성 나가는 꼴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뭐라고? 무슨 케이링도 아니고 무슨? 내 미소. 조기 축구 하는데 무슨? 지성 거야. 형이 나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나도 가만히 있는데 뭐냐 얘 진짜. 아 그러니까. 콜로콜로급으로 내보내야죠. 진호 형 껴가지고 이렇게. 난 지금 실버 2라며요. 더 높잖아. 실버 3. 아니, 야 실버 2 맞다. 아, 실버 2. 실버 2 둘이 같네 그러면. 근데 지금 실버 2에 승급자는 걸렸어. 거기 어차피 뭐 거기서 거기지. 롤러그너 듀오. 아 안돼 안돼. 왜? 내일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자야죠. 그러니까 듀오 한 판? 아니. 내 실버 1로 올려줄게. 형. 공은 고고 사는 사죠. 방송에서는 듀오지만 빠지면 또 빠지는 거죠. 아니 뭐 오해를 했잖아 그래도. 둘이 적으로 만나면 개웃기겠다. 어? 한번 해볼까? 둘이 돌렸는데 적으로 딱 만났어. 맞섰지. 근데 둘 다 승급전이야. 아니 방송 컨셉은 그렇게 해도 재밌겠는데? 에이 얘네 이게 잡히는 그리고 진우에 갑자기 회의하자고 다 모이라고. 어 그리고 잘 갑자기. 게임하고 김장회의 끝나고 당근 유니방 간다에 한 표 던지는데? 아니요 24가 지금 24 스타트 했습니다. 즉 3시야 3시 지금 3시야 아, 3시야 3시? 얼마 안 남았네. 시간 안 남았어. 미치겠어 지금. 7, 3시면 9시가 남은 건가? 아 미치겠다고 3시라고. 롤러 때문에 24 자꾸 15분. 그 팔머 대통령 그 후보의 아들이 레지 그 레지한테로 보인다고. 존 팔머 어. 존 팔머 아들이 똑같이 흑진하자고 똑같이 생겼어. 그 아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스포인 할까? 말하지 마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만해. 여기까지 그만해. 3시야 3시 지금. 네. 3시가 어떤 때였지? 똑딱 똑딱. 아 미치겠어. 3시. 그거 24에 빠지면은 그 CTU. CTU 맞지? 네. 그 파운더 테러리스트 유닛. 네. CTU에 아 거기 아 그거 CTU구나. 전화벨 소리. 맞네. 거기가 CTU였지. 그 전화벨 소리 알아? 아 몰라요. 그 하면은 그거 아니야? 뭐 띠링 띠링 뭐 이런 뭐 이런 그 전화 벨소리 있어. 아이폰 하는 애들도 한창 유행했었지 그 벨소리로. 어, 벨소리로. 마치 내가 잭 파워가 된 것처럼. 잭 파워가 된 것처럼 전화 딱 울릴 때 CTO에서 울리는 전화 벨소리로. 어디 핵폭탄이 있답니다. 나 맞는 거지. 근데 그 24 막 유행할 때 나도 그걸 벨소리 바꿔놨었거든. 전화벨 딱 울리면 사람들이 다 쳐다본다. 근데 24 본 사람들은 어? 어디서 많이 듣던 벨소리가 거기다. 재밌어. 다음 주에 또 방송. 야, 근데 이사 오니까 주인공도 화장실 안 가더라. 24시간 동안 화장실 신이 하나도 없어. 지금 어디 12시부터 새벽 아, 오후 3시가 됐는데 화장실 한 번도 안 가. 잠도 안 자요. 와. 그럴 수 있어? 잠은 안 잘 수 있어. 도끼는 뭔지 알아? 아들딸이 다 지냈으니까. 시즌 내내 그래. 그러니까 화장실 한 번도 안 가.
변비인 게 분명히. 아니 변비는 둘째 지금. 뭐, 아니 근데 지금 야 나라가 지금 위태로운 어. 뭐 이런 상황에서 화장실 오줌 마르고 똥이 마렵겠니? 기저귀를 차고 다니는구나. 아니 아니야. 싸도 말리는 거지. 그런 주정 되면은 물은 말려. 그럴 수 있어. 털면 되고 똥은. 맞네 맞네. 밥도 안 먹고 진짜. 어? 아니 보면은 실시간이라며 24시간 동안 밥을 한 번도 안 먹어. 아니 근데 24시간 동안 안 먹을 수 있지. 그러니까 말도 안 돼. 밥이 먹구나게 넘어오니 지금? 야 지금 미국이 막 폭파하고 지금 전 세계가 막 대통령이 위험한데. 위험한데 지금 밥이 먹구나게 넘어가니? 근데 그때 갑자기 어우 야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짜장면 한 그릇 시켜주세요. 짜장면이 뭘 가지고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 할 건 난다. 뭐야 아줌마. 할 건 나도만. 대나 지금 뭐 없대만 남은 애들은 아끈해 진짜 아 그래서 내가 미국 좋아한다니까 밥은 못 먹어도 아유 밥은 욕구는 다 채워야지 어 아유 뭐 안 가려? 비행기에서도 어. 그냥 뭐 야 미국은 뭐 야 비행 개방돼 있어? 비행기에서 하면 어떤 느낌? 아유, 아유 네 예. 약간 하늘 나는 느낌 그렇죠 어, 그렇죠 그러네 하늘 난 기분이겠네 딱 그렇네요 좋아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 다음 주 방송 뭐 또 얘기할 거 없어요? 좀 있지 않나요? 스포일러 금지? 일단은 일단은 다음 주 이번에 결승전하고 충주 이거 다 끝나면은 다음 주에 새로운 프로그램들 이제 뭐 어떻게 보니까 시기상 그렇게 되는데 뭐 마치 방송국에서 가을 개편하듯이 아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을 특집 개편인데 아무튼 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좀 안 되는 것들을 좀 날리고 좀 재밌는 걸로 다시 좀 기획해가지고 더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리고 돈 주고 다운받아도 아깝지 않을 만큼 재밌는 그런 방송으로 좀 다시 좀 하려고 리프레시 하려고 예, 기획 네. 중이에요 신선함이 중요해요 아, 더 중요한 게 있네요 다음 주가 되면은 사장님께서 밀린 휴가를 쓰자 네. 아, 추석과 상관없이 네. 오. 알아서도 휴가를 하자 아, 근데 웃긴 게 네. 자꾸 사람들이 나보고 가래 아 그러니까 먼저 스타트 끊으라고 총 때문에라고